지금 듣고 있는 노래 명카 드라이브의 맹명과 함께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시작합니다. 김학중 기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했나요? 차갑고 속이 시리다면서 끊임없이 불과 경고를 외치는 두 가수. 어쩌면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염두에 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에어컨 바람만 있다면 집도 그 어느 휴양지 못지않게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명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아파트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새까만 연기. 이내 검은 바람이 순식간에 위층을 뒤덮습니다. 지난 4일 부가연동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일어난 에어컨 화재 건수는 모두 692건.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505건으로 73%를 차지했고 특히 6월에서 8월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에어컨 실외기를 화재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이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먼지 쌓인 실외기를 강하게 틀자 잠시 뒤 불꽃이 터집니다. 그리고 연기와 함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름철의 경우는 습기라든지 먼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외기의 그 접속 부분에서 트래킹 현상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초구에 있는 주택가를 둘러봤습니다. 벽체와 간격이 좁고 먼지 쌓인 실외기가 대부분입니다.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듯 주위에 담배와 쓰레기 같은 인화물질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 에어컨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거나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외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씩 가다가 아예 안 시원하면 팬이 멈춰 있는 거잖아요. 팬이 멈춰 있는 상태 내에서 전원은 계속 공급되니까 모터는 돌아가면 과부하돼서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리가 뭐 요란하게 난다든가 또는 방진판이 없어서 좀 흔들려서 소리가 난다든가. 전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은 필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솔로 실외기 뒤쪽과 팬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거나 전기판에 묻지 않게끔 위에서 아래로 물을 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실외기 주위에는 환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집기류라든가 어떤 물건들은 놓으시면 안 되고요.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기 주변 정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지와 습기, 주기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네, 여름철이면 해마다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관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그렇죠. 먼지와 습기가 대표적인 실외기 화재의 원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솔과 물로 간단한 청소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니까요. 시청자분들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리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한 게 가장 큰 문제네요. 요즘같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 각별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역대급 폭염 소식에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실내 휴가 즐기겠다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이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에어컨 전원 단추를 누르기 전에 실외기 한번 시간 내서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